안녕하세요, 레이지입니다. 유로파이브스 리스포. 이번에 진행한 나는 오랜만에 중앙미의 패자, 아즈텍 왕국으로, 제국인가 왕국인가? 아즈텍 왕국이네요. 아즈텍 왕국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즈텍을 가장 최근에 진행한 게 4년 전이더라고요. 4년 전이니까 한번 진행할 만 하고요. 예전에 그 무구제국하고 나니까 현자타임이 좀 빡시게 와가지고 요즘 영상을 잘안 찍었는데 어쨌든 오랜만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버전 같은 경우는 1.31.5.2 버전입니다. 최신 베타 버전이고요. 일단 왕 같은 경우에는 몬테즈마 1세, 일루이 카미나 일 거예요. 일루이 카미나. 얘가 그 뭐지? 아즈텍의 5대 황제라 하더라고요. 어쨌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즈텍 이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병 전투력 플러스 10%, 이념 비용 마이너스 10%, 그리고 전쟁 비용, 전쟁 피로도 절감 비용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연간 정통력 플러스 1, 인력 회복 속도 플러스 10%, 육사 10%, 조세 10%, 생산 효율 플러스 10%, 그리고 첩보망 구축 플러스 20%, 야망, 인력 25%.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고, 애초에 그 종교, 나우라티가 육사 15%인가 올려주기 때문에, 종교는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일단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잠깐만요. 그리고 한글화 패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어로 게임 진행하도록 하고요. 여기 그거 있나? 테노치 디틀란? 빨리 한 1500년도 초반 안에 멕시코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스페인이던, 포르투갈이던, 프랑스든, 잉글랜드든 오기 전에 힘을 열심히 길러야 될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 그, 폰트 같은 경우는 스텔라리스 폰트이기 때문에, 약간 깔끔할 겁니다. 인력 40, 위신 30까지 올리면, 위신은 30까지 올리면 행정 50을 주네요. 직할치 받고요. 트라마카즈퀴 뭐요? 어쨌든 성교 능력 비용 마이너스 10% 절감 받고 육사 떨어지네. 별로인데? 육사 떨어지고 이퀄빌리엄에다가 개쓰레기다. 안 써야겠다 저거. 그리고 귀족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인력 조언가 비용 절감. 얘 뭔데? 아, 그거 필요 없고 위신 받고 무역 효율 떨어지는 대신에 이자 비용 떨구는 거? 이거 받읍시다. 이거 컨트롤 오버 모니터리 폴리시. 인플레이션이 떠지는 대신에 그 인플레이션 마이너스 15시 0.15씩 떠지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떠지고, 생산율 5% 올라가야 되는데, 그 대신 테크 비용이 5% 비싸집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찍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생산효율, 성교 능력, 외교 효율, 관계선 필요 없고, 규율, 인력, 이걸 받을까? 아이씨, 애매모호하다. 일단 동맹 체결할 수 있는 나라 보도록 하고, 라이브 누구 박느냐? 틀레파넥, 텍스칼라, 포토낙 이렇게 박았네요. 싹다 라이벌 박아주고, 과약장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 요코탄, 딱히 전쟁 걸일 없는 나라들 관계를 개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하나 남는데 리오그란데에서 땡기지 못하네요. 아직 저 111인가? 댓글? 111이네요. 와, 씨. 할라스코. 인접, 멀리 있는 애들 동맹 싹다 체결하도록 하죠. 속도 5로 진행하고요. 왕, 몬테즈마. 장군으로 쓸수 있어요. 용병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국민 하나 뽑아가지고 전쟁에서 공성한테 써먹으면 될것 같고. 외교 관계 최대 몇 개까지 가능? 4개.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을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안정도를 1을 올려야 되고 속국을 5개 있어야지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개혁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전쟁 걸 수 있는 나라를 싹 다 전쟁 걸고 오토미가 누구야? 예? 오토미 동맹이 콜리마랑 텍스칼라 우찌라고요? 오토미 동맹, 콜리마, 텍스칼라 얘를 싹 다 속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워월 꽃의 전쟁? 그런 걸 거예요. 됐고 외교 평판 필요 없어요. 됐고 전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또 전쟁. 오랜만에 유럽파니까 왜 이렇게 낯서냐? 오랜만에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영어로 해서 그런 건지 너무 낯서네요. 됐고 담가주고 우리 몬테즈마자 졸라 세죠? 깜니은 일단 상대방이 군대를 못 뽑게 공성해주고 그 다음 여기 다 싹 다 공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꺼져. 일단 주변국들 관계를 개선 꼭 굳이 적 초반부터 코어 걸리면 상당히 귀찮기 때문에 여기 그냥 1년대만 놔두고 용병 가서 공성 보내고 인력 아껴야 돼요. 왜냐하면 쉬지도 않고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틀 무굴이에요. 조그만한 무굴 제국이기 때문에 쉬지도 않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됐고요. 우리 몬테주마 그거 없지? 몬테주마 공성 능력 없죠? 그냥 놔두도록 하죠. 됐다. 그레이트 피라미드 오브 테노치티틀란. 두 가지 이벤트 20% 확률로 80% 확률로 월가 자시도가 0.02 떨어지거나 아니면 20% 확률로 반군 6년대가 터지는데 20% 확률이 5분의 1이죠? 씨발 잠깐만요. 테노치티틀란 수도 멕시코이겠죠? 2단계인데요? 이거 안 하면 1단계로 너프되네요? 건설 비용 -10%에다가 possible number of building 필요 없는데 이거. 그리고 둠 종교개혁 계속 떨어지네. 나쁘지 않은데? 어림도 없죠. 설마 역시 레이지 운 좋습니다. 다행히도 20% 확률로 반군이 안 터지는데 또 뭐야 이거는 또. 내셔널 에픽 65년 동안 위신 플러스 1, 연간 위신 플러스 1에다가 그 대신에 행정력 마이너스 10에다가 6.3834 못 참죠. 위신 다 해달하고요. 위신 계속 올라갑니다. 됐고 속도 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속도 4로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됐고 버러지드 컷. 인력 아껴주고 설마 저 새끼 어허 선 넘네. Decline of the Merchant Class. Merchant Guild 그 상인 길드가 상인들의 영향력이 10% 떨어지네요. 됐고 저 버러지 쉑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 시스템 유로파 뭐다 레비에탄을 잘 해가지고 그런지 이 시스템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이거 여기서 돈 벌리나? 저기 땅 갖고 있으면 모르겠다. 또 리액션 오드 필요하지. 뭐야 이건 또 컨트리뷰 더 그레이트 팬풀 위브 리무브 뭔데 그게. 아씨 뭐야. 그 대신에 멕시코는 연간 이신 플러스 1. 오씨 개꿀인데? 게임이 끝날 때까지? 이건 못 참죠. 나이스 위신 됐고. 뭐야 너 이거 뭐야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왜 가질 못하니. 왜 건너가지 못하니 얘야. 맞다 그 테노치티 아니 뭐더라
불만도 마이너스 2에다가 6, 4, 10%네요. 상위 충성도 마이너스 5에다가 아니, 상위 영향 마이너스 5%. 나홀라트리 거의 걔보다 좋긴 해. 누구냐 그 뭐냐 그 신토 상위 호환 레알 신토 상위 호환. 이 두미 잠깐만요. 두미 프로빈스 하나당 프로빈스를 많이 가지면 그둠 재앙이 터지거든요. 저는 그이 재앙 관리를 잘해가지고 재앙이 한 번도 터진 적은 없는데 모르겠어요. 재앙이 터지면 어떻게 될지 전잘 몰라요. 어쨌든 일단 봉사하고. 공수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재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오투카 금 1.18. 저희가 미개국이기 때문에 금으로부터 벌리는 생산 수입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서양 코쟁이들이었으면 여기서 벌린 수입이 3투카 막 5투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미개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이 벌리진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공성 노고 주요 마야 쪽 애들이랑 동맹하는 게 좋긴 한데 마야 쪽 애들이랑 동맹하는 게 낫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은 다 나우라트리고 남쪽이 마야 쪽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주로 소쿠화시킬 거기 때문에 이쪽 과잉량이 많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랑 동맹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2차 왜 관계도가 왜 이래? 자포텔 그레이트 프로젝트 멕시코 테널치티틀란 여기 뭐야? 아 치첸이차 치첸이차가 여기 있네요. 근데 주요 그룹이 마야 쪽이라 가지고 치첸이차는 못 써먹겠는데? 뭐야 이건 또 주술사 뭐야 이거 행정력 또는 아쉣아 주술 에반데 됐고 시우 일단 마야 친구들이랑 존목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어휴 나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으시네. 됐고요. 사연대 넣어주고 8 1년대 더 추가로 넣어줘야지 공성이 되네요. 오토미 전쟁 피로도 필그림 투 초울라 또는 위신 돈이 떨어지고 외교력을 받는 대신에 둠이 떨어져요. 못 참죠, 이거는. 대출 땡겼네요. 괜찮아요. 됐고, 한놈 빼주고, 오또미, 속국화. 왜 안, 그거 없어졌나? 그 약탈? 아, 있구나. 이거 좀 없어져야 돼, 이거, 진짜, 저거. 됐고요. 오또미 속화됐습니다. 과약정 체크. 물론 저희가 과약정을 무서워하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체크해주고. 공성 언제 하냐 씨. 너무 요새가 딱딱해 이거. 이거 먹어야 될것 같은데. 먹고 요새 난리던지 해야지. 이자 비용 얼마 나오나요? 4투카 그렇게 비싸진 않네. 조언가 비용 돈 남죠? 성교 능력 안정도 비용 변동치 안정도 비용 성교 능력 개종하려면 마야 쪽까지 내려가야 돼가지고 굳이 필요 없는데 둘다 쓰잘데기 없는데 차라리 줄 거면 조세 위신 이딴 거나 주지. 불만도 나쁘지 않아. 좋고 공성 대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또미.
아이고, 지도자를 보낼 수가 있네요. 일본 다이묘에게는 할복이 있듯이 여기는 재물을 바쳐버릴 수 있습니다. 졸라 웃기네. 재물을 바치면 관계도가 100 떨어지고, 그리고 속국의 독립열망이 올라가는, 뭐야 이건 또. 컨트리사이드. 뭔데 이건? 아, 이거? 빠져. 그 대신 둠이 떨어지는데, 둠 굳이?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태그스틸란 업그레이드 하면 둠 관리 충분히 가능하고. 아, 공성 능력 좋은 장군 하나 뽑던지 해야지, 씨. 굿 오멘. 좋은, 아, 좋은 느낌. 오멘이 느낌이 아닌데, 뭐지? 그, 오멘. 아, 좋은 징조. 아, 그래, 좋은 징조. 오케이, 안정복. 달달하구요. 여기는 그 뭐, 운석 떨어져도 안정도 올라가지 않나? 운석 떨어지면 안정도 올라가지 않나요? 됐고. 쉐끼. 너 기다려봐. 이 괘씸한 쉐끼. 됐고. 아즈텍, 패슬. 프롬이스 하나 먹고 속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요새 있으면 멕시코 방어하기 좋을 것 같거든. 아이고, 무서워라! 됐고요. 주변 국가들, 얘네들 속국, 얘네들 멀린데도 동맹이죠? 외교 관계 체크. 아, 외교 관계 미치겠네? 너 딱대. 83. 관계 개선 넣어줘요. 그 대신 둠이 이제 40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프로비스 하나를 얻었기 때문이죠. 제기랄. 근데 요새가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자, 우리 뭐야 이거? 아니 군복 왜 이래? 이거 무슨? 아, 뭐 치타야 뭐야 이거? 아, 얘네들은 정상적인데 왜 나만 유니폼이 왜 있다구지? 이게 멕시코에서 힙한 스타일인가? 뭐지? 됐고요. 아, 이게 됐고. 예, 전쟁 자포텍 콜리마. 자포텍 콜리마. 자포텍 콜리마. 잠깐만요. 병력. 하하, 유카탄 용병대, 사연대, 또는 미스키토 코스트 컴퍼니, 미스키토 해안 용병, 또는 유카탄 용병. 24221, 공성 능력이 막혀 있어가지고 마음에 드긴 한데, 저희 어차피, 아, 못 쓰잖아, 씨. 아, 못 쓰잖아, 씨. 아, 못 쓰는 거왜 보여줘요? 죽여볼라, 씨. 됐고. 불만도 떨궈주는 거 쓰도록 하고. 2.1 괜찮아요. 근데 아, 좀 빡세겠다 이거. 누구야? 얘랑 뭐라고? 아, 얘 완결 자포테 콜리마. 아, 다 속화시켜. 쉣. 다 속화시켜. 아, 54. 아, 괜찮아, 씨. 너, 얘, 동맹이 누군데? 얘? 오키, 국경 마찰. 속화시켜. 덤벼. 50 넘니? 48. 오키, 속국화. 내 거야. 갑시다. 자신 있나? 일단 한놈 담그고. 응, 산지 안 무서워. 으리 뒤지려고. 얘 군대 녹여주고. 우리 킹테주마 있죠. 하나도 안 무섭죠. 얘 광기로 개선 넣어야 될것 같고. 79 콜리마 됐고. 올라오죠, 올라오죠. 멕시코로 와보시던지.
29.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나 때릴 거야? 힐 구름이네요. 일단 저기로 가라 하고. 아 속도 굳이 뭐로 해? 굳이 속도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왜 위에 위신 달달하고요. 필그림이 그거 아니에요? 술래 아닌가? 술래? 영어를 잘 안 쓰다 보니까 잘 헷갈리네. 필그림이 뭐 술래 그딴 걸 텐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고 하나 둘 셋 넷. 자포텍? 자포텍 누구야 자포텍? 아씨 귀찮아. 다섯 개. 뭐야 저 새끼. 근데 왜 저기서 왜 나오냐? 공성 안 했나 저기? 좋은 징조. 크으, 안정도 달달하고요. 인력 아껴요. 전쟁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야 공성 좀 빨리 하자. 군대 멕시코로 옮겨준 다음에 훈련이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년대 보병 하나 뽑아주고요. 기병 없지 우리? 기병 있을 리가? 왜 훈련 안 돼? 잠깐만요. 어? 설마 훈련도 3택 이상 돼야지 훈련할 수 있는 건가? 잠깐 왜 훈련이 잠깐만요. 어딨냐 훈련. 훈련 야 훈련이 테크가 있어야지 훈련이 된다는 건 몰랐네요.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잠시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